그 다음도 또 이제 점입 가격입니다. 예, 그 다음도 자, 봅시다. 발길 이렇게 발길을 뗄 수가 없는데 그래도 떼야죠 뭐 밤새도록 할수 없으니까. 예, 제목도 한번 읽어주시고. 예, 내 눈을 의심케 한 수도권 양당 획득 의석수. 제가요, 이거를 100일 동안 이 데이터만 조사를 했거든요. 조사를 하는데, 제가 제일 그 쇼킹하게 느꼈던 그 수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당일 투표에서 이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수도권에서 민주당은 52%, 미통당은 48%를 얻어서 대등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대등했는데, 획득 의석수를 딱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105대 16이 나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만약에 국회의원 선거, 그 모의 국회의원 선거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소장님은 이거로 그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받아들일 수가 없죠. 받아들일 수 없죠. 예. 이거는 누구나 보고 직감할 수, 직감. 직감할 수, 분석도 필요 없고요. 뭐가 좀 잘못됐다. 뭐가 많이 잘못됐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정치인은 이걸 보고, 뭐 이런 게다 있어? 그렇게 생각할 거고, 또 다른 정치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선거 전문가 아닙니까? 선거 전문가인데, 아, 이거 보면은 이상하지. 이렇게 또 해놓으니까. 그런데 이런 그 저기 수치가 지금 저기 이런 그 언급이 잘안 되는 게왜 그러냐 하면은 이 워낙에 그 증거가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 다음에 그거 찾느라고 바빠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 이거 뭐그0.39라 그러는데 이게 뭐0.39 그거 그 선관위 말대로 이거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알쏭달쏭 하느라고. 이런 걸못 보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실들이 꽤 있어요. 요거 말고도. 앞으로 공병호TV에서 계속 이렇게 차근차근 남아 내놓을 겁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는 참 좋네요. 네. 지금 예당사자가 전혀 아니시니까 예. 핵심 거를 한번 정리하셔가지고 조영 씨나 그런 핵심적인 멤버를 한번 만나보시는 건 좋겠네요. 예, 저는 저기 그 통합당에 그 특별히 만나보고 싶은 의원님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 주호영 의원님은 그 대표, 그 원내대표시니까 당연히 만나고 싶고요. 김진태 의원도 좀 보고 싶고요. 나경원 의원은 왜 말을 안 하는지. 물론 그거를 그 자기가 확신을 못 가질 수도 있는데 지금 100일이 지난 지금쯤에는 국회의원 했는데 이걸 모를까? 지금 좀알 거예요. 가장 그 말이 예. 나왔으니 그런데 가장 이제 아까웠던 분이 오세훈 씨, 그 예. 다음에 김진태 의원, 예. 그 다음에 나경원 의원이 가장 아까웠어요. 아, 그리고 예. 공병호TV에서 보시다시피 나경원 씨나 아니면 오세훈 씨나 김진태 씨는 별도로 내가 방송을 한두번 정도 했거든요. 네. 너무나 그분들은 제 분석에 의하면 재검표가 들어가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당연합니다. 상징성이 뛰어나고. 예, 당연합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도 가끔 생각하면 너무나 속이 썰인 사람들이 여러 분이 계시지만 그 가운데 그 조금 전에도 그, 저, 신범철 박사님이 이쪽에 오셨는데 예. 신범철 박사님도 재검표면 되면 바로 되거든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냥 또 당에 좀 중진급한테 물어보니까 에이, 그냥 괜찮다고 이렇게 해서 그만두셨대요. 내하고 그냥 연결됐으면 그냥 바로 했을 건데. 예. 조금 전에 말씀 좀더 해보시죠. 아까 그게 너무 아까워가 내가 이야기를 좀더 했습니다. 예. 그래서 105대 16석이라고 하는 게
대등한 투표를 얻었는데 그렇다고 하는 거는 105대 16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뭔가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뭔가가 빠진. 그래서 제가 과거의 선거에서는 어땠나? 그거를 추적해 봤습니다. 과거 선거. 과거 국회의원 선거 때는 어땠나? 그리고 진 쪽이 한몇 석이나 얻었나? 그거를 한번 조사해 봤고,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이 수도권에서 경합지는 몇 프로 정도 됐을까? 그런 것도 또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경합지가. 그래서 차이가 5% 나는 경합지를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예. 그게 253개 지역구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선거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전수조사를 다 해서 그 획득 의석수는 어땠는가? 그 다음에 이 경합지는 한몇 프로 정도 됐을까? 그런 거를 조사한 것이 다음 표입니다. 이름도 멋있네요. 패자의 목. 예. 지금은 패자의 목, 지금 패자는 대등하지만은 패자는 그 미래통합당이죠. 근데 왼쪽에서 두 번째 칸좀 보세요. 여야 득표비라고 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선거에. 그표 받은 숫자의 비율. 근데 이게 대체로 대등해요. 51대 49, 47대 53, 52대 48.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는 양당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당제. 통계적으로. 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다당제 맞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요, 수도권이. 그리고 경상도는 이제 확 쏠리고, 그 다음에, 전라도는 진보 성향 정당으로 확 쏠리고, 몰표가 나오고. 완전히 몰표던데. 예. 거의 90% 넘던데. 예. 그래가지고, 충청권이 당락을 결정한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네. 대선에서 충청권이 당락을 결정한다는 말씀 들었죠. 그럼요. 요거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선거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그럼요. 파고들면은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경합지는 그냥 제가 궁금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30% 돼요. 예. 30%. 이게 5% 차이가 난다며. 5% 차이. 근데 이제 이번에는 16석을 얻었잖아요. 예. 105대 16 아닙니까? 그러면 16이 총 획득 의석수에 몇 프로나 되는가를 계산을 해봤더니 13%입니다. 13%. 그런데 20대에서는 30%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30% 의석은 갖고 갔다네요. 그 다음에 19대에서는 39%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난 총선들에서 그 평균치로 구해보니까 35%가 나왔습니다. 35%. 35% 정도. 예. 35%인데 이번에 13% 나왔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거를 한번 그게 어느 정도 왜곡이 됐나를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35%에서 13%라고 하는 것은 거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게 이제 박영하 교수 같으신 분이 이런 거 보면은 동전을 1,000개 던져가지고 또 나오기 힘든 뭐. 그렇게 왼쪽에 이제 푸른색은 역대 그 선거에서 패자에게 주어진 몫이었고, 예. 그 다음에 지금
그 노란색 예. 같은 경우는 21대 총선의 패자에게 주어진 몫인 거죠. 예. 현저히 격차가 나네요. 예. 통계적으로는 일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부정선거를 지금 여러 각도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요 각도에서 봐도 재미있죠. 근데 앵글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예. 보니까 패자의 몫, 패자의 몫이라는 그런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보니까 저렇게 역대 선거에 비해가 현저하게 패자가 완전히 묵사발로 만들어버렸더라. 완전히 그냥, 완전히 그냥. 근데 이 105대 16이라고 하는 수치는 이거는 가장 그 쉽게 알 수 있는 가장 쉽게 다가가는 그런 수치라는데 특징이 있죠. 예. 그 105대 그거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어느 도표입니까? 그 앞에. 앞에 하나, 예. 예, 앞에. 예. 득표는 비슷하게 했는데 예. 수도권의 획득 의수는 의석수는 105석 대 16석이다. 예, 수도권 양당 획득수. 예, 예. 그래서 그게 이제 13%밖에 얻지를 못했다. 미통당은.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저기 우리 정세균 국회의장님 요거 아셔요? 요거 보면은 가슴이 철렁할걸요? 왜 철렁하겠습니까? 이게 아직까지 들통이 안 났네. 아, 참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정말 무시라 그런 일을 한 거죠. 이게. 네. 아, 그러면은 그 오늘은 사실 짧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저도 댓글을 읽어봤거든요. 댓글 읽어보니까는 길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엄청나게 지금 핫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예. 몇 분이나 들어왔습니까 지금? 지금 1557명이 지금 시청 중이거든요. 예. 그럼 굉장히 많이 보시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1558명은 계속 보고 계시는 분인데 그런데 예. 오늘 이 보시면서 훨씬 더 이렇게 이해가 쉬워가지고 많은 분들이 확신하게 되는 그런 거냐. 예, 이게 전파가 돼야 됩니다. 전파가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전파를 좀 많이 시켜주십시오. 자, 그러면 제가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세균 국회의장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 방송을 보고 어떤 기분이 드셨습니까? 이 일은 그냥 넘어가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지금 정권의 실세들은 너무 안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유혈 사태가 나기 전에 정광훈 목사 같은 분하고 하루빨리 무혈 대타협을 이루어 주십시오. 제가 스마일 국회의장님한테 이 일을 맡기면 가장 잘 하실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적임자이시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정치 인생에서 최고의 업적을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전부 다 환호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대표님은 물론 우리하고 노선은 달리 하시지만 도덕성이나 역량에서 탁월하시기 때문에 그 진영에서 어른 노릇을 하고 계십니다. 평생 민주자로서, 민주주의자로서 살아오신 대표님께서 플랜 A만 고집하지 마시고 플랜 B도 빨리 준비하십시오.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죽기 원합니다. 자, 참 이 정말 너무 많이 가져갔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표가 나는데 이게 지금 언론이 침묵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사실 벌써 이런 거는 그 밝혀졌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공소장님은 뭐 연일 바쁘시니까 이런 거 볼 틈이 없거든요. 너무나 이제 명확해졌는데 어쨌든 뭐 꾸준하게 계속해서 다각도로 이렇게 노력하는 방법이 중요하겠네. 어쨌든 미래통합당 사람들을 좀 이렇게 접촉을 좀 다방면을 해쳐가지고 그분들한테 또 좀 더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겠네. 복잡한 이렇게 저렇게 간단한 테이블을 가지고. 이게 그 놓을 때는 놓을 줄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양정철 씨가 낭만적이라고 한 거는 그 사람은 떠날 때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대요. 그리고 본래 자리 같은데 연연 안 하고 예. 2년 정도 또 외부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중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정철 씨만 못해서 되겠습니까? 대정치가라는 분들이. 자, 이거 뭐 이제 이 정도에서 이 정도가 나왔으니 또 계속하면 더 나올 거 아니야 앞으로. 나중에 뭐 투표소 단위도 나오겠네. 참. 그리고 지금은 시기적으로 교수들이 방학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시간이 널널하니까 이 또 조사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 사자성어로 말을 하면 중구난방입니다. 중구난방. 여러 입들은 막기 힘들다. 참 오늘 이제 오늘 그럼 우리가 한 네 개 정도 다 한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근데 소장님 저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요거를 그냥 하나로 하실 겁니까? 이거는 뭐, 이거는 내 생각에는 뭐 일단 내일 보고 있죠. 하나로 처리하고 이거를 나중에 재방할 때 이거를 그 저기 네 개로 쪼개 가지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셔도 예.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냥 똑같은 거 그냥 하는 것보다는 예.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예, 그리고 뒤에 합본은 그냥 다음으로 미루죠. 아, 그러시죠. 예,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집중력이 너무 많이 떨어질 것 예, 같아요. 예, 예. 지금 뭐 상당히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지만 뭐 더 하려면 지금 계속 시청자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더 하려면 돼야 되는데 이제 오늘 뭐 우리가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 정도로 하는데 더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예, 더 하고 싶은 말은 없고요. 예. 제가 아까 다 말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한테. 예. 그럼 마무리도 되겠습니까? 예. 예.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최태림 출판인 모시고 저희들이 2탄을 했습니다. 2탄. 2탄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데이터 분석 작업이 진행되면서 여러분들의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이렇게 모셔가지고 방송 인터뷰하고 또 분석하시는 분은 분석하시고 하지만 시민들이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오늘 보시다시피 아주 간단 명료한 그런 테이블을 잘 숙지하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참 우리나라가 오늘도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보니까 참 어렵게 만들었던 나라고 참 괜찮은 나라입니다. 예. 세계에서 그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국내 총생산 GDP가 우리가 지금 9위입니다. 9위. 예. 우리 선대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나라가 더 자유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고 문명의 큰 흐름을 역전해가지고 나라를 전체주의 길로 몰거나
독재의 길로 모르는 것은 정말 우리 구성원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된 그야말로 나라의 역모를 저지른 것과 똑같은 그런 일이죠. 그래서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대들이 고생해서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생활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희생하고 헌신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더 훌륭한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 그게 선택이 아니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천년만년 이게 제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공정한 선거를 치르고 또 민주주의 꽃을 피우고 또 남한께 해악을 끼치지 않고 이런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권력을 독점하고 검찰을 무력화하고 사법부를 신여화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천년만년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정말 이 나라가 훨씬 더 번영된 나라가 되는데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고 저 또한 이렇게 부정선거 문제를 틈틈이 다루고 또 분석하고 이런 것이 뭐 이런 거가 알려진 데가 사적으로 무슨 큰 무슨 영광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땅히 내가 이 땅에서 나서 이 땅에 생명을 받고 사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최태림 씨를 계속 모셔서 또 계속해서 방송을 드리겠습니다. 늘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널리 널리 사양 향기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리는 그런 시민이 되어주시길 바란 마음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